부위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? 부위는 여기 지금 저 소 곱창하고 그 소 첫 번째 위에 그 양이라고 있어요. 와. 양, 양, 예, 양. 두툼합니다. 가운데 있는 건 염통. 염통 같은 게 이제 그 고기하고 똑같아가지고 많이 그 딱딱해 가지고 맛이 덜해요. 살짝 지금 먹어야 돼요. 요거 지금 빨리 먹어줘야 됩니다. 아 역시. 염통. 이건 많이 익으면 안 돼요. 원래 곱창의 시작은 야들야들한 염통이라죠.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은 물론이고 진한 육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내장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특유의 육향이 있거든요. 내장일수록 그 육향이 진하단 말이죠. 그중에 육향이 가장 진한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염통. 염통. 이게 심장이죠, 심장. 굉장히 쫄깃하고 담백하고 그 진한 육향이 딱 나요. 진한 육향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맛의 결정타가 있었는데요. 바로 1인 1접시로 나오는 요 소스입니다. 어? 어? 오! 뭐야? 내 스타일이야. 어머. 밥 말아주세요, 그냥. 매콤 칼칼한 이 소스 한 방이면 언제든지 입맛 리셋이 가능했습니다. 처음 먹어본 맛이야. 그 정도예요? 저 지금 이거 소곱창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스가 특이해요. 뭐길래요?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맛의 내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간장 소스 같기도 하고.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. 아 그렇습니까? 어. 고맙습니다. 입 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이 딱 들어왔다가 한 방에 팍 확 나가. 어, 이거 소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? 뭐 그냥 못 가르쳐요. 돈 주지 알려드리는데. 아, 돈이요? 여기 제작비 있잖아. 제작비. 여기 너무 맛있어. 제작비를 올인해도 알려줄 수 없다는 소스의 비밀. 부부가 합심해 만들어낸 특급 레시피라는데요. 무즙과 양파즙이 들어가는 것까지만 살짝 공개해 주셨습니다.